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하는 방법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구글링을 해봐야 되고요. 구글링 할 때, 뭐, 스위프트, 프린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쭉 나오는데, 항상 뭘 보면 되냐면요. 여기 developapple.com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됩니다. developapple.com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제일 앞에 보면 함수라고 되어 있죠. 근데 함수가 굉장히, 이거 봐서는 아직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함수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 점점점은 매개 변수가 여러 개올수 있다는 뜻이고, separator, terminator.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가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하나 쓰고 다음 줄로 내린다. 뭐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공백을 둬라. 뭐 이런 건데,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쭉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잠깐 컨트롤 C 해서 여기 레플에 가서 컨트롤 V 해서 한번 런 해볼게요. 그러면 쭉 이렇게 나와서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 세퍼레이터를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세퍼레이터 컴마 이렇게 하면 여기 기본적으로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건데 여기 세퍼레이터에다가 점점점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저번에 포문 있었었죠? 포문. 포문에서 런을 해보면 자, 이렇게 터미네이터를 기본적으로 터미네이터는 지금 기본이 요 계행입니다. 기본이 아무것도 안 쓰면 계행인데요. 그걸 굳이 이렇게 계행이 아닌 아무것도 안 쓰는 걸로 해놨죠.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져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아이고 여기서 만약에 저번에 했던 것처럼 그냥 n이라고 썼다 그러면 기본이 계행이니까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쭉 떨어지는데 그걸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다음에 터미네이터에서 여기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하게 되면 이렇게 한 칸씩 떼겠죠.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떼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 하고서 그 다음에 무슨 문자를 쓸 거냐를 이렇게 이제 터미네이터 그 다음 세퍼레이터는 사이사이를 뭘로 채울 건지를 결정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프린트. 프린트는 뭐 하나만 출력할 수도 있고요. 콤마로 해서 여러 개를 출력할 수도 있고 굉장히 편리한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함수. 이런 게 함수예요. 복잡하죠?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 뭐 나중에 이제 함수를 배워야지 조금 이런 것들이 눈에 익을 거예요. 지금은 조금 복잡할 것 같고요.